안녕하십니까. 아, 슈리 김병아입니다. 아, 지난번 그 첫 촬영에 막 강풍에 막 천둥 번개에 비바람까지 그렇게 몰아쳤다가 결국 밤새 꽝을 치고 한 2주 쉬었습니다. 2주 쉬다가 오늘 또 주말인데요. 거의 아마 다른 지역은 지금 얼음이 다 잡혀서 타지도 못한 얼음, 또 깰 수도 없는 얼음, 그런 얼음인 가운데 오늘 저는 계곡지로 왔습니다. 마침 제가 원하던 일단 일반 낚시인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저기 지금 보토 하시는 분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을 제외한 연안 낚시 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지난 그 추석 명절 때 1박을 하고 갔던 곳인데 그때는 좀 배수가 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만수가 된 상태라서 좌대를 좀 큰 거를 오늘 좀 폈고요. 좌대 큰 거 펴면서 이제 잠시 후에 여기다가 텐트 올리고 이제 밤낚시 준비할 텐데 지금 굉장히 지금 겨울이라서 낮의 길이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왔다고 왔는데 벌써 하면 지금 2시, 3시 정도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텐트 올리고 밤낚시 준비할 부분을 준비를 해서 물론 방안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안은 제가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또 내일 아침까지 열심히 또 좋은 그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이제는 장갑을 좀 벗고 섬세함을 요구해야 되는 거니까. 야, 오늘은 수심이 잘 나와서 내가 주로 사용하는 두 바늘 슬러프 채비. 야, 좋다. 수심 잘 나오네. 오. 아, 마침 오늘은 곧 출시할 노지용, 자연지용, 전천후, 나노찌, 장대용이죠. 지금 두 가지를 출시할 계획인데요. 50cm와 40cm. 테스트 겸 이렇게 이 한겨울에도 이렇게 물낚시를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테스트를 할 이 신제품이 아주 그 역할을 아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닥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좀 긴 데로 4.2카로로 하고 있는데 그 좌측은 보니까 지금 이쪽 그 중간에서부터 이 좌측은 그 수위가 오르면서 기존에 있던 그 침전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바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두 바늘 채비는 이쪽 지금 우측으로만 다 지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좌측은 외바늘 채비로 이렇게 해서 빨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이라서 야, 이 한낮 이 길이가 굉장히 짧아져 갖고요. 지금 5시 조금 남았는데 이제 빠르게 지금 케미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9대째 지금 넣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밤 겨울 날씨 치고는 굉장히 좋은 날씨거든요. 그래서 바람 한 점 없고 지난번 우리 처음 촬영하고는 지금 천지 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준비해서 조용하게 한번 밤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야, 목줄이 막 바짝바짝 얼어붙는다. 아, 지금 한 11시쯤 됐는데요.
뭐 외부 기온은 굉장히 추운데 뭐 지금 실내는 뭐 그나마 낚시하기에는 뭐 크게 지장은 없는데 저녁에 그 짧은데 제가 처음 그 예상했던 대로 그 수초가 있는 그 부분에 있던 그 입질 한 타임을 좀 빨리 채는 바람에 놓쳤고요. 지금 좀 출출하니까 좀 추위도 조금 달랠 겸좀 뜨끈한 국물 있는 걸좀 먹고. 지금 한 5시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는데 어제 아마 올 때, 아침에 눈 예보가 돼 있었거든요. 지금 눈이 조금 전에 그 사래기 눈이 좀 내리다가 방금 전에 지금 한방눈으로 지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낚싯대에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어제 그 초저녁 입질 그한번 외에는 아직 이렇다 할 입질이 없고 이제 한 2시간 정도 뒤면 날이 셀 텐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기에 그 날을 새면서까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뭐 미련을 쓰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날을 새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번 좋은 그런 조과가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눈이 오고 하는 부분이 참 운치가 있는데 운치에 맞게끔 또 좋은 붕어 한 마리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피곤하네, 피곤해. 나 꼬박 샜구만. 야, 저기 제설차가 막 지나가네. 눈이 이제 어느 정도 다온것 같은데. 야, 한 마리 아침에 좀 반갑게 맞아줬으면 좋겠구만. 야, 입질이 약하네. 입질이. 첫 수를 했는데요. 지금, 시작한 지한 30분? 30분 됐는데, 흔들이 그 마부싱한 그 미끼 말고, 지금, 아까 오븐그루텐과 스노우그루텐 1대1 비율로 한, 거기서 지금 나왔는데, 입질이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거의 반목도 지금 못 올릴 정도로, 정도로 굉장히 지금 약한데, 열심히 해서 또 한번 입질 형태를 보겠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와서, 손맛도 좀 보고 했으니까, 좀, 점심 식사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여유롭게 좀 일단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뭐, 하우스라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앉아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씩 이렇게 하고, 쉬었다가 하고, 또 하면은, 아마, 뭐, 체력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아마 괜찮을 겁니다. 식사하고, 와서 다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춥다, 추워. 맛이 있네, 그래도.
약하네 입질이. 입질이 약해. 바닥에서 나오는 것들은 씨알이 좋은 편인데 입질이 야 굉장히 아주 그냥 반목이네 반목. 두 수째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그 흔들이 마부싱한 거에서 지금 입질이 들어왔는데 입질이 조금 아까보다는 첫 수보다는 조금 좋아졌습니다. 조금 좋아졌는데 반목을 갖고 아주 입질을 하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주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야 이거 잉어치어 같아 야. 뭐 손맛에 뭐 야 찌를 다 올렸는데요. 이제 그 마무리 하려고 어제 그 밤낚시하고 꽝 치고 손맛 좀 보러 들어왔었는데 이제 뭐 야 뭐 이래 생겼지. 긴꼬리다 긴꼬리.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하고 혹시 그 올 겨울 내에 그 또다시 그 하우스 낚시를 다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좋은 곳에서 다시 준비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그 이제 막 조수 준비하려고 했더니까 찌 다 올라오는 거 못 봤네. 그래서 오늘 참 잠깐이지만 좀 즐거웠고요. 그래서 어제 그 못 본 그 손맛을 오늘 대신한 걸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좋은 곳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디 가서 찍어야 되나 모르겠다. Breaks out loud, lust is in cages.